둘, 셋, 야! 이쪽이요, 이쪽 아저씨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벙커일 거예요. 지문 인식 띠띡 띠르륵 띠르륵 띠딱. 오, 아 드디어 도착했구만. 이제 식량 걱정은 없겠어. 어서 들어가요 아저씨. 어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야. 이제 들어가 볼까? 야. 드디어 벙커에 도착했다! 우리 살았어. 아이 꼬마야, 당장 먹을 거랑 필요한 물건들을 다 찾아봐. 네 아저씨야. 어 이상장 뭐지? 오 세상에 종알들도 가득가득 들어있구만. 필요했었는데 잘 됐어. 우와 아저씨 여기 식량도 있어요. 뭐라고? 아 식량이랑 먹을 것도 가득했구나. 아 정말 다행이야. 나도 한 입. 우와 물이다. 깨끗한 물에서 수영하자. 아 이제 벙커 안에 들어오니까 총알도 많고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이 벙커 아주 좋구만. 아 근데 꼬마야, 나 너는 그런데 이런 벙커들의 지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아 사실 이 벙커들은 저희 아버지가 만든 거거든요. 뭐라고? 진짜로? 벙커들의 위치를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오, 굉장하신 분이구나.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굉장한 분이. 저 어? 이게 뭐지? 뭐? 어? 이건 아빠가 입었던 방호복이잖아. 아빠가 여길 왔었었던 건가? 설마 아빠가 살아있는 건가? 이제 이 벙커에 있는 식량과 물도 전부 다 떨어졌다. 이제 다른 벙커로 이동을 하도록 하자. 어이, 근데 기억 안 나세요? 벙커 앞에 좀비들이 있었잖아요. 괜찮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 이제는 총알도 가득 있거든. 나가서 다 밀어버리면 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밀어버리자. 가자. 한 주먹거리 늘어야 하는 게. 우와. 자, 짱 멋있네. 그래, 총만 있으면 너도 죽일 수 있어. 올. 가자. 꼬마야, 벙커까지는 아직 멀었니?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저씨. 배고파.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디 쉴만한 데 없나? 저긴 뭐지? 아저씨 저기는 뭐하는 곳일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엄청 경계가 삼엄한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저기에 농작물들이 있구만. 아직 벙커까지 가려면 며칠은 더 걸릴 거야. 식량이 다 떨어진 지금 시점에서 우린 저걸 꼭 먹어야 해. 저녁까지 기다려서 경비가 좀 소홀해지면 몰래 들어가서 먹고 도망치자.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드디어 밤이 됐다. 이 경비들이 좀 줄은 것 같으니까 몰래 들어가서 막 빨리 도망가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너부터 앞장서. 근데 엄마가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 했는데. 괜찮아, 생긴 게 도둑놈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맛있겠다. 미리구만. 이야, 살살 녹겠다 이번에서. 이렇게 생잎을 씹는 게 얼마만이야. 이야, 뭐 고기네 고기. 완전 이거 살살 녹는데요. 키득키득. 이야, 또 맛있다. 야, 이거 좀 먹어봐. 이야, 막 살살 녹아요. 얼른 챙깁시다, 챙겨요. 아, 당신 누구야? 야, 그게 무슨, 뭐? 어? 여기서 뭐 하세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배고파서 그만. 아,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 저희 저택으로 이동하시죠. 식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저러는 거지? 총으로 쏴버릴까 그냥? 아니, 아니에요. 그냥 약간 종교 같은 거 아닐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을 같이 믿어준다면 식량을 주는 뭐 그런 뜻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순 없어. 그냥 쏴 죽이자. 아니에요. 의심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밥만 먹고 가셔도 됩니다. 안 드시고 그냥 가도 상관없고요. 이미 저희는 식량이 없어요. 이젠 먹어야 돼요. 아, 그럼 할머니 들어가서 밥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얼른 따라오세요. 우리 형제님들도 두 분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예, 아멘. 이리로 오시죠. 안녕하소. 안녕하소. 형제님들, 오늘은 축복을 받을 귀인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맛있는 밥과 귀인과 같이 만찬을 즐깁시다. 여기 고기를 드시죠. 우와, 여기 밥에 고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맛있어요. 몇 년 만에 먹어보는 이런 맛있는 음식인지. 분명 이건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고 이렇게 큰 곳이 그 녀석들에게 발각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이유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유지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 아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아이, 한 덩이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 아하하하, 아이고, 먹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Oh, thank you, grandmother. 와, 여기 진짜 unbelievable. 냠냠냠냠냠. 다 먹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그곳에서 쉬도록 하세요. 아이, 고마워요, grandmother. 냠냠냠냠냠냠. 샤워는 이 공간에서 하시면 되고, 다 씻으면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깨끗이 씻으시고요. 아이,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만에 하는 샤워냐? 아, 오랜만에 한번 씻어볼까? 아이차. 아, 좋아. 이야, 우와, 이거 그냥 천국이 따로인데. 이야, 여기 진짜, 우와, 이게 무슨 횡재야. 벙커에서 몇 년을 보내다가 이런 일도 생기네. 행복해 죽을 것 같다, 코피 빵빵.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아무리 봐도 이상해. 여길 나가는 게 맞겠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길 나가면 다음 벙커까지 갔는데 어차피 식량도 없어서 죽고 말 거라고요. 아니, 난 이런 데가 있다는 건 듣도 보도도 보지 못했어. 정말 찝찝한 곳이야. 난 나가야겠어.
그럼 전 여기 있을 거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하, 그럼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군. 그럼 난 가지. 얼른 가세요 그럼. 후, 돕기 마렵네. 빨리 가라고. 잠이나 자볼까? 오호, 숙지나 부은데. 야, 침대 막 등이 막 살살 녹아버려. 우와, 우와,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고기 반찬이라니. 이야, 여기 진짜 말도 안 되는 파라다이스야. 그럼 여러분들도 식사를 했으니 오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로 자신의 제물로 바쳐 영생을 누릴 사람을 뽑겠습니다. 영생이요? 희생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만약 뽑히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것이죠. 네? 이렇게 뭐 잘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할게요.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인께서 직접 영생의 삶을 누리신다고 하십니다. 오시도. 자, 그러면 잠들기 전에 이 약을 드시죠. 야, 이건 뭐죠? 그건 마음을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간 약입니다. 먹고 편안하게 잠드시고 내일 아침밥을 먹고 저와 단둘이 기도를 드리러 갑시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귀인님. 네. 귀인의 희생 덕분에 오늘도 더더욱 맛있는 저녁 식사가 될 겁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리아야! 여보! 여보! 리아야! 여보! 리아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드디어 그 빨간 비를 막을 방법을 찾았단 말이야! 아.